아, 선관위가 이제는 증거 은닉을 시도했네요. 그게 이제 걸렸네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내놨는데요. 지난 어저께까지 난리가 났죠. 세자 논란.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그냥 다 무더기로 선관위 직원 경력 채용하는데 27명이나 부당 채용한 게 드러나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 그런 거를 증거 은닉. 야, 깡통폰을 제출하지 않나. 노트북을 제출하는데 이거를 막 갈아버린 노트북을 제출하지 않나. 서류를 파쇄하고 야, 뭔 면접 서류 갈아버리고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닉죄까지 이거 첨부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 넘어갔거든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남겼어요. 그럼 이제부터 누구 소관입니까?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책임이에요. 감사원에서는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 감사는 아직 안 했지만 또 했는지 모르죠. 그것까지 남겼는지. 하여튼 보도에 나온 것만 보면은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증거 은닉까지 남겼으니까 검찰에서 이건 수사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검찰이 선관위를 잡느냐 안 잡느냐 책임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오롯이 막혀졌습니다. 만약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못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으로까지 가요. 이건 그냥 이번에는 그냥 선관위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게 국민 여론이고요. 그런 사실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감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 자료를 은폐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증거 은닉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아주 자세히 취재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승진 심사 규정이 맞는지 절차 맞는지 이거 확인하려고 했더니 아, 그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적발되니까 포렌식을 하니까 나중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갖다가 갈아엎고 덮어씌우기 방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또 그 자료에다 다른 자료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완전히 못 읽게. 근데 그걸 포렌식에서 잡아냈어요. 야, 그리고 자료 용지는 막 파쇄하고 이런 놈들이 부정선거 안 했다고요? 아니, 자료 파쇄하고 컴퓨터 막 포렌식 해야 나오는 그냥 막 삭제하고 덮어씌우기 방식을 하고 이랬는데 부정선거 안 했다고요? 그런 비리는 은닉은 저지르는데 부정선거는 안 했다고요? 뭐 개 같은 소리를 해. 아주 상습 도둑놈 잡아다 놨는데 아 이번에 지갑은 훔쳤는데 그 전에 저 반지고 금품이고 이런 건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거예요? 조사해야지. 이런 놈들인데 야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한 놈들이에요. 쟤네들은 무소불위니까 우리를 어딜 감사해. 그리고 헌법소원까지 한 놈들이. 왜냐면 이 짓 지들 맘대로 해야 되니까. 맘대로 지들 자식 새끼들 채용하고 맘대로 부정선거에서 돈이고 권력이고 다 줘야 되니까 어딜 우리를 감사를 해. 이런 놈들인데. 그리고 감사 대응 준비 이것들이 하다가 지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폐하고 감사원 관련 자료 제출에는 제출 거부하고 에? 휴대전화 노트북 무단 반출하고 그리고 데이터 삭제하고 문서는 갈아넣는 파쇄기에 갈아버리고 중요한 문서를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세자 있죠? 세자. 그 세자를 둔 왕. 그 놈의 새끼 이름 뭐야? 김세환 전 사무총장입니다. 이름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김세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원석 검찰이 김세환 처리. 이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름 기억할 사람 많잖아요. 조혜주, 양정철, 이근영, 그 다음에 김민서. 고한서 이름 다 기억해야 돼요. 이재명의 그저 재판을 뭉갠 그 도와준 쭉 있죠. 권순일, 유창훈 뭐 이런 판사들 다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기억할 사람이 남은 겁니다. 김세환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이라는 거는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기 때문에 그냥 방패막이 말하자면 상징적인 자리예요. 이 일은 실제 이 김세환 사무총장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세자라고 부른 거예요. 이런 자기 아들 미리 채용한 게 있으니까 야, 이 증거를 다 없앤. 선관위 사무총장이란 놈이 증거를 다 없애고 이런 놈인데 선관위에서 이제 휴대폰하고 노트북을 지급받아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퇴임하면서 반납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받은 거니까. 근데 반납하지 않고 가져갔어. 야, 그래서 무단 반출한 이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보해가지고 감사원이 봤더니 모든 데이터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놈들이 사령탑인 놈이고 밑에 놈들도 다 협조해서 참고자료 다 지운 놈들이에요. 와, 그리고요.
또 전남 선관위 직원들은 이 박 전 총장의 특혜 채용 혐의를 이제 도와준 혐의를 받는데 이게 감사가 임박하니까 관련 문서 파일을 변조했다가 또 적발되는데 이 변조는 외부 면접위원들이 점수라는 이렇게 비워둔 평가표를 받으라는 이제 이런 뭐 등등해서 이제 특혜 채용 요령을 이게 지시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작전용 문서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덮어씌우기 방식으로 은폐했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문서에다가 다른 문서를 덮어가지고 이걸 막 믹스하는. 야, 이런 고도의 훈련된 이 은닉범들이에요. 그냥 은닉도 아니야, 이놈들은. 순진하게 갈아엎고 이게 아니라 막 덮어씌우기 방식으로. 그러니 선거 자료 덮어씌우기 안 했냐, 니들? 어? 통 얹기, 표 얹기 안 했어? 이런 거 덮어씌우기 하는 놈들인데. 야, 근데 감사원이 이거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게 다른 업무용 PC를 포렌식을 했는데 여기에 원본 파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원본 파일이 여기에 덮어씌우기 한 거를 찾아낸 거야. 이렇게 해서 포렌식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도 포렌식 하면 찾아냈는데 부정선거 못 찾아낸다고요? 서버, 그 다음에 그 전산 다섯 명이래요. 전산팀, 서버 운영하는 전산팀 다섯 명, 휴대폰하고 노트북 분명히 이거 갈아엎었을 텐데 포렌식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부정선거를 못 찾아낸다고? 이런 건 포렌식에서 다 찾아냈잖아. 근데 왜 부정선거는 포렌식 안 해? 하겠지 이제. 한다고 믿습니다. 이건 뭐 흥분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죠. 이원석 총장님, 호남 눈치 보지 마세요.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고 동창이고 뭐 가족들이고 친지들이고 호남이 얼마나 많을 거야 주변에. 그러니까 이 그런 호남 하면 또 민주당이잖아요. 또 5.18이고 또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어떻게 잘하려고 그래도 주변의 압박, 민주당의 압박, 민주당 지지자의 압박, 가족들의 압박, 친구들의 압박, 동창들의 압박,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요 앞으로 호남 요직에 앉히지 말라는 여론이 들끓어요. 왜? 당신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실력 있고 우파인 것 같고 정직한 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을 했는데 검찰총장에. 그런데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 눈치 보다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우파 대통령이 나오면 야야야야 호남은 야야 중요한 자리는 안 돼. 그 호남들 눈치 보다가 야야야 안 돼 안 돼. 이원석 보니까 안 되겠더라. 야야 딴 지방 사람. 충청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수도권 사람 아예 호남은 안 돼. 그러면 호남이 그래서 소외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호남의 의인이 나와줘야. 의인도 아니지 할 일하는 게 의인이냐? 하도 안 하니까 그러면 호남 써도 괜찮다. 이래야 다음에 호남 검찰총장도 나오고 호남 대통령도 나오고 호남 감사원장 호남 국세청장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이원석 때문에 호남을 못 쓰게 생긴다니까 앞으로. 충직한 호남인 높은 자리에 갖다 놓으면 호남 눈치 보느라고 못하더라. 이 정평이 남은 못 쓰는 거야. 거기만 못 쓸까? 중요한 국가기관만 못 쓸까? 대기업도 그러면 그렇게 돼요. 예, 삼성에 예를 들어서 기조실장 누구 올려야 되는데 호남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 광주 일고 출신인데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그냥 막 기가 막히는 업적을 냈어. 근데 고향이 광주네. 아, 야, 이거 삼성의 모든 기밀이 저 민주당은 저 삼성 때려잡자고 하는 애들이고 호남이 기류가 그런데 야, 이거 그쪽으로 세는 거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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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호남 쓰지 마.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호남은 뭐야? 자기들이 차별받았다고 그러잖아. 에? 차별받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DJ가 그걸로 대통령 된 거 아니야. 한 풀어주겠다. 차별받은 호남을 당당히 살게 해주겠다. 내가 한을 풀어주겠다. 이거 호남인들 꼬드겨가지고 대통령 당선됐잖아. 그때부터 그냥 지역감정이 완전히 찢어졌는데 그러니까 더 차별을 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이걸 깨줘야 돼요. 호남인도 이런 거 제대로 수사하더라. 눈치 안 보고 수사하더라. 민주당 눈치 안 보고 수사하더라. 좌파 눈치 안 보고 수사하더라. 이래야 호남이 앞으로 요직에 갑니다. 지금 요직 다 채워줬잖아. 지금까지 대통령도 나왔고.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호남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달라져야 돼요. 이원석 총장 주변의 사람들이 제발 이원석한테 암정 넣지 마세요. 야, 우덜 고향이 어딘지 네가 높은 자리에 있는 네 우도를 봐줘야 될 거 아니요? 선관위 수사하지 마라. 안 돼. 안 돼요. 이러면 호남이 진짜 고립돼요. 지도에서 지우자는 사람들도 있어. 오죽 열받으면. 이제 안 됩니다. 호남도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호남도 애국지사들 많아요. 여태까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고 예술인들 기가 막힌 사람 호남에 많고 똑똑똑하잖아요 호남이. 근데 이렇게 편가르기 하면 안 돼. 자, 이원수 검찰총장한테 넘어간 겁니다. 이원수 총장 제대로 하게끔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끝냅시다. 이거 이런 놈들이에요. 후원인식 하면 다 나와요. 증거 은닉하는 놈들이에요. 더 이상 뭘 봐라. 증거 은닉 범죄들이야. 싹 다 끝내요. 여기서 다 반싹 깔아야 돼 이놈들.